왠지 2층에 기계가 다 있을 것 같네요. 아니, 뭐라고요? 2층에 기계가 다 있을 것 같다고요? 한번 올라가 보죠. 아니? 여기 기계들이 모여 있네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존보이드 신규 모드로 조금 맛보기로 이것저것 해볼 거고요. 일단 그 중에 첫 번째는 얘입니다. 곧42 빌드에서 업데이트 되는 거를 조금 인디스톤 개발자들이 영상을 찍어서 좀 이것저것 올려놨거든요. 요런 식으로 기계 이런 기계들 있네요. 지금 이거를 만들고 있는 게 보이고요. 아무튼 요런 기계들 모두는 좀더 간소화된 버전이긴 한데 그래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런 거를 존보이드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작동하는 기계들 공장 같은 데 기계들이 많았는데 쓸수 있게 바꿔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한번 모드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드 맛보기 한번 시작해 보죠. 기계들이 한번 생기는 모드였죠? 요런 게 추가되는구나. 일단 추가되는 레시피부터 살짝 보도록 하죠. 컴퓨터? 아. 데스크톱이 왜 들어가나 싶었더니만 이걸로 테이프를 만든다는 거구나. 그렇구만. 그래요. 이것도로 테이프를 만들 수 있네요, 컴퓨터로. 프레스. 이거는 역시 뭐 금속판 만들겠지? 빈깡통? 차량 뒷문? 오, 그래. 다양한 모드들에서 이제 나오는 방식은 그냥 프로판 토치만 있으면은 이거를 만드는데, 그래, 존보이드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만들지 못할 거야? 이게 현실적이네요. 프레스 툴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걸 이렇게 만드나 보네요. 필요 장비. 밑에 프레스 적혀 있네요. 그래. 도구가 필요하긴 해. 토치가 만능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표백제를 만든다. 이거는 뭐 잡지가 읽으면 여기 더 추가되려나? 이거는, 그래요. 이건 유리 만드는 거죠. 필요하지? 차량 유리라던가, 아니면 저런, 우리 집에 설치할 만한 유리도, 필요하죠. 다음 종, 한 종류? 거울? 그래, 거울도 뗄수 있긴 하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섞어서 검은색 페인트도 만들 수 있고요. 오케이. 좋아요. 일단 이것저것 보이는데, 리버사이드 와서 후딱 한번 맛봐보도록 하죠. 일단 표백제를 바닥에 쏟습니다. 위스키병이, 그래, 위스키병이 낫지. 시작 위치 좋네요. 물병 생기고. 최고의 물병이지. 배고플 때 먹게끔 좀더 파밍을 해둘까? 뭐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예, 물어보십시오. 복잡한 거면은 선홍 카페 이용하시고요. 일단 군초로 돌아다니면서 도구를 찾고 차량을 얻어서 큰 창고로 가겠습니다. 전 바닥에 열쇠 있는지 살짝 보죠. 오, 찾기 떨어졌네. 여러 체키고요. 렌치 훌륭한 무기죠. 하나, 시계 하나 착용을 해주고요. 이 차에 기름 있는지 일단 확인해 보죠. 기름통.
기름통을 줘서 바로 차량 끌 수 있겠네요. 우지 좋아. 모드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신규 나온 모드인데 이거는 기계를 추가하는 모드라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존보이드의 42빌드에 무조건 나오는 게 기계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제작자들이 보여준 영상을 가지고 모드로 마치 42빌드를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모드겠네요. 다양한 기계들. 42년에 나올 예정이라네요. 솔직히 이 정도 기다렸으면은 1년 안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그 모드가 아니 모드래. 42빌드가 나오기 전에 한번 체험해봅시다. 선행학습 괜찮지. 요런거 테스트할 때는 바로 가는게 좋습니다. 스팀 다시 켜도 안된다고요? 모드 안된다고? 그거 좀 복잡한 문제인데 선홍 카페 가서 얘기해주시오. 선홍 카페에 글 올려놓으면은 내가 살짝 도와줄게. 간단한게 아니었네. 복잡한거야. 카페 국자를 늘리는 큰 그림? 싫으면 말든가. 그럼 나 답변 안다고. 나도 답변 안다고 편하지 뭐. 난 순수하게 선의로 도와줄 뿐입니다. 방금 한 질문은 내가 대충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가 않아.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거거든요. 저거는 사진을 몇 장 띄워줘야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장에 좋은 곳 좀 내네. 그쵸? 서하 반갑습니다. 이제 원래 가구 같은 거 챙길 때 그나마 쓸모있는 가구들이 그런 게 있었죠? 예를 들면은 오븐 같은 거? 뭐 날씨 알고 싶을 때 라디오 같은 거? 거기에 한 개 더 있겠죠. 저런 공장에서 쓰이는 기계들. 그것도 파밍 요소가 되겠네요. 이 친구도 잡아서 뭐 있는지 살펴보죠. 배망의 사. 요 친구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로 등장한 거고요. 저거 뒤에 도끼가 있을 수도 있지. 좀비 잡고 한번 확인해보죠. 깔끔했고요. 봅시다. 오호, 필요한 것들이 좀 보이는데? 일단 용접용 마스크 챙겨야지. 나파이프? 오케이. 바로 줘봐. 초반엔 바로 나쁘지 않죠. 대형망치까지 챙겨서 갑시다. 대망은 넣어놓고요. 나 출발. 여기가 리버사이드 어디 쪽이지? 큰 도로나 탈까? 큰 도로 타죠. 아, 이제 어딘지 알겠다. 기름을 충분히 챙겨갑시다. 어이짜. 뭐야 저 차 기묘하게 주차되어 있네 여기다.
이름 너타가 만 차인가? 저렇게 주차된 거 처음 보던데요? 여기 왜 들어있어? 그리고 차량도 되게 세 거 같고요. 기름 너타가 물렸나 본데? 양호하고요. 가방이 왔군요. 장갑. 회차 뽑고 준비됐어? 그러게. 이게 바로 카푸어가 아닐까? 아, 내가 무슨 말을? 일단 기름이나 놓고 가죠. 저 차는 어차피 없어. 열 쇠가 없어. 그래요, 여기 온 김에 지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죠. 리버사이드 지도 나오면 안락하니까. 아, 이거 습격 이벤트였나 보네. 방금 그 생존자들이 얘네들 습격했다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내가 잡지도 않은 좀비들이 누워있네. 방금 걔네들이 생존자 좀비들이긴 했지. 사람들이 죽어있네. 그래서 오, 리버사이드 지도 제가 잤던 거. 아, 100원? 오, 아니네. 걔들이 아니라 얘네들이네요. 야, 그거 줘봐. 좋은 무기 가지고 있네. 얘들은 이제 포식자들이죠. 얘들 싹 습격을 해서 사람들을 때려 눕히고 여기를 거점으로 삼았다가 모조리 좀비가 된 것 같군요. 이거면 됐어. 이제 수저리드 필요 없어. 그럼 바로 후딱 갈까요? 큰 창고로 갑시다. 사실 거기가 공장이거든요? 바로 기계도 써볼 수 있겠네요. 공장에 내가 원하는 기계들이 다 있을까? 자, 일단 쭉 갑니다. 이쪽 길이었던 거 같네. 시닉 그로브 굉장히 좋은 장소죠. 이거 기본 좀비인데도 나름 좀비 많다. 뭐또 그런 걸 느낍니다. 뉴비들이 죽는 건 이유가 있다. 리버사이드 쉬운 곳인데도 눈에 좀비 많이 밟히네. 괜히 사람들이 좀비 많다고 하는 게임이야. 아니긴 해. 그래, 여기서 시작하면 눈물 나겠네요. 근데 많은 건 이유가 있긴 한데 그만큼 여기 보상이 좀 짭짤해가지고 이 정도 좀비는 갖다 놔야 되긴 해. 눈 따버리고 싶네.
정문으로 갑시다. 철문 부수는 건 시간이 좀 걸리고. 아, 한번 먹어볼까요? 기계들도 여기 잔뜩 있겠지? 오, 여기 있구나. 너희들이 쓸 수 있는 기계니? 어, 여기 있다. 향상된 작업대. 아, 이건 만들어야 되네. 다시 보니까 만들려고 하네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원래대로라면은 존보이드 시기면은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드에서는 요거를 딱히 쓸 수 있게 만들어주진 않은 거 같네요. 이게 따로 있는 거 보니까. 맵에 있는 기계들 쓸 수 있게 해주는 모드군요. 지금은 아닌 거 같네요. 아니 나 이거 쓸 수 있는 건가? 존보이드 나중에 업데이트되면 얘네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같은데 이 모드는 그냥 만드는 거 같거든요? 이거 작업대를? 컨베이너 벨트요? 이것도 쓸 수 있게 되고 이거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존보이드 정식으로 업데이트 되면? 일단 이거라도 써보죠. 뭐 별 수 없네. 얼마나 들어? 난이도를 좀 확인해 볼게요. 빡센데? 으흠. 정비? 작업대? 메탈 쿼터. 일단은 이런 거를 봤을 때 느끼는 게 있네요. 메탈 쿼터가 기본이야. 일단 이게 있어야 뭔가 좀 많이 만들겠죠? 메탈 쿼터를 이용해서 그래 금속 조각도 모으고 이러면은 존보이드도 마찬가지겠는데 정식으로 업데이트 되면은 얘가 핵심이겠네요. 메탈 쿼터. 용접이 좀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금속판하고 이것저것 재료들을 만들 때 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작업대도 다 마찬가지고 금속이 많이 중요해지겠죠? 메탈 쿼터를 빨리 얻어야겠네. 좋아. 일단 이 친구부터 어떻게 만들어볼까? 금속판, 전선, 차량 배터리, 전기 회로 보석.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죠. 일단 프로판 토치하고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둘 다 나왔네요. 그리고 금속 조각도 챙기고요. 마스크 벌써 얻었지 뭐야. 금방 모으겠는데? 파밍하려고 각 잡으면 금방 나오긴 해. 사실 다. 용접봉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챙겨놓고요. 메탈 쿼터. 전선? 오케이. 이것도 분해되던가? 현재는 안 되는데요. 현재는 안 되네. 드럼통이라도 분해? 고철조각? 책을 읽고 해야겠는데? 책을 파밍한 다음에 여기 올 거 그랬다. 살짝 아쉽고요. 혹시 모르니까 파이프 렌치 하나? 조각 금속판
곰속판. 전선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 근데 전선은 쉽게 얻을 수 있긴 해요. 전선 쉽게 얻긴 하지. 무기로 쓸 도끼 하나 안 주나? 얼룩 도끼 말고. 미래를 위한 망치 하나. 오디오 감독님은 어디 갔지? 조용해 버리는데요, 좀. 혹시 모르니까 철사도 챙겨놓죠. 아, 그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디버그로 하는 게 낫겠는데? 여기 있는 걸쓸수 있게 만들어준 줄 알았는데, 이 모드는 여기 있는 걸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데, 왠지 2층에 기회가 다 있을 것 같네요. 아니, 뭐라고요? 2층에 기회가 다 있을 것 같다고요? 한번 올라가 보죠. 아니! 여기 기계들이 모여있네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친구가 무기 작업대. 뭐 만들 수 있나, 현재? 딱히 없고요. 확 이기다니 놀랍네요. 아, 시청자들이 알려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알았지. 요거는 아직 모드에서 덜 만들었나 보네요. 딱히 만드는 게안 보이는데? 좋아요. 일단 이 모드에서 쓰는 것들만 남겨놨습니다. 이제 제대로 살펴보죠. 좀 헷갈렸는데 드디어 한 개씩 살펴볼 수 있겠군요. 커터기. 금속 막대를 집어넣으면 금속판을 뽑을 수 있다. 좀더 용접을 활용하기 좋게 바뀔 것 같고요. 나중에 존보이드에서도 업데이트해서 이런 거 생기면은 괜찮겠네요. 용접봉으로 금속 막대 만들고. 다음 페인트 믹서. 그럼 페인트를 모아가지고 바꾸는 거 같죠? 창고에서 후딱 페인트 챙겨보죠. 페인트가 좀더 수분있게 바뀌겠네요. 저렇게 나오면. 검색 초록색. 브러쉬도 하나 꺼내서 매겨볼까, 한번? 표식 같은 거할수 있더라고요. 페인트 또 꺼내고요. 표식 그리기. 요런 식으로 표식을 그릴 수 있다. 페인트로. 요거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있겠죠? 뭐 창고 정리할 때 괜찮죠? 벽에다 낙서하는 모드로 봤던 거네요. 아, 이거는 존보이드 바닐라입니다. 이거 원래 바닐라로 됩니다. 표식 그리기는. 아마 모드에서는 더 다양하게 그릴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러하고요. 현재 좀 적긴 하네. 확실히 모드로 이것저것 표식이 증가하면 좋긴 하겠네요. 저 나쁜 소리 해도 됩니까? 갑자기? 페인트 좋은 게 야광입니다. 그러게요. 시야에 안 보여도 그냥 표식이 돼버리네. 가시성은 좋네요. 정리할 때 완벽하게 좀 되겠네요. 살짝만 더 꺼내고 갑시다. 자, 페인트 믹서를 한번 써볼까요, 이제? 페인트 자체는 되게 바닐라 2년 넘게 개발한 거라 생각하니까 정신이 안 깨지. 아, 이거는 모드일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요소로 나오긴 할 거예요. 이거는 모드일 뿐이야. 실제와는 좀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은 기능을 추가할 것 같지는 않네요. 뭐
그렇게 많이 나올진 않았을 것 같아. 이 양반들이 이거 말고 딴 것도 이것저것 만지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더 추가가 됐겠어? 페인트. 페인트통 하나 있어야 돼? 바닐라에도 있는지 몰랐네요. 그쵸.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바닐라에서 이 치라는 거를 표시글이 이거가 아니 이거 해골이하고 오른쪽 화살표 이거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바닐라에 있는 줄 몰랐던 거야. 이게 좀 더 기능이 좀 더 많았으면 모를까. 심지어 알려주지도 않아 이거 되는지도. 이거에 좀 더 이것저것 막 뭐 글자라도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놓던 거야. 그냥 이거 별로 쓸모없게 이거 딱 다섯 개밖에 없는데 별로 안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억하지도 않지. 아무튼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쏟아서 이런 페인트 통 색깔을 혼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 페인트 믹스. 이거는 존버드에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모드는 지원을 해주네요. 자 이제 다음 이 친구는 뭐죠? 멜팅 어쩌고 저쩌고. 펜트드 야광인가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보일걸요? 여기서도 보이죠? 네, 저 야광이 주변을 딱히 밝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만 눈에 잘 때 뿐이야. 근데 그것도 버그인 것 같아. 저것도 그냥 안 만들어놔서 저렇게 된 것 같아. 이것도 안 만들어놔서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이제 그 빛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42 빌드에 그때 저것들 다 안 보이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잘못 터치했나 보네? 안 쓰는 거네요? 다시 보니까 얘. 내가 얘를 왜 설치했지? 아니고 여기 있네.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아니 이거 이거 글래스잖아. 글래스인데 왜 떼어낼 땐 이렇게 적혀있어? 헷갈리게. 약간 사기를 당한 기분이네요. 떼어낼 땐 이상하게 적혀있네. 얘만 이상하게 적혀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헷갈렸고요. 다시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보죠. 여기가 컴퓨터가 있었네. 컴퓨터부터 한번 해볼까? 쿠킹 테이프 만들면 어떻게 돼? 녹화하는 거 같죠? 녹화를 했더니 뭐가 만들어진 거니? 이거 하니까 기술이 올랐나? 그 요리가 오르긴 했네요. 다시 보죠. 아이씨. 그래 뭐 계속 볼 순 있으니까. 하루 종일 보면서 뭐 그래요. 요리 유튜브 보나 봐요. 오르긴 하네요. 실제 용광로 실내에 설치합니다. 그쵸. 용광로는 실내에 설치하죠. 용광로 실내에 설치하고 빠져나갈 수 있게 따로 막 연결해요. 실내에 설치는 합니다. 처리가 되어 있지. 당연히 연기는. 아무튼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긴 하는데 뭐 계속 보다 보면 오르긴 하네요. 같은 저기 TV 이거 그 테이프로 이거 보는 거였군요. 얘는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얘는 글래스. 이름이 이상하게 적혀 있어서 못 봤는데 이걸 만들면 어떻게 되지? 오류가 뜨는데 덜 만들어졌군요. 이 모드 넘어갑니다. 안 되는데. 만들 때마다 오류 나는데요.
아니, 안 되는 거는 적지 마. 덜 만들어줬잖아. 안 되는 거 왜 적어 놓은 거야? 얘 빼! 요리로 안 됩니다. 느낌이 쎄하긴 했어. 얘는 무슨 모드 만들고 넣었나? 아무튼 얘는 안 되고요. 얘로 갑시다. 이 친구는 프레스. 그래요. 드럼통이나 이런 것들을 금속판으로 바꿔주는 역할? 뭐 별거 없겠죠. 뭐 차량뒷문 가져와서 금속판? 그럼 소소하고요. 근데 존버젯스 나올 때도 딱히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저렇게 나올 것 같다. 이거는 아까 만져봤었죠. 얘가 그나마 좀더 괜찮겠네요. 소리 좋다. 소리 좋죠. 테이블소. 얘는 좀 쓰겠네요. 실제로 업데이트돼서 나오면 좀 쓸 것 같아요. 존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더라? 가서 볼까요? 여기 영상에 있거든요. 가서 한번 봅시다. 이거겠네요. 여기다가 한 개씩 넣어야 되는 거 아니지? 오케이.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뽑아져 나오네요. 저런 느낌? 저걸 넣으면 어떻게 돼? 야, 근데 이거 좀 복잡하지 않냐? 단단한 막대기네 이건. 원래 제작 시스템 다 날려버리는 거네? 저거 저렇게 뽑아줘 나오는 게 단단한 막대기 이거거든요? 원래 이런 식으로 조금 직관적이게 나왔거든요? 단단한 막대기도 좀 편하게 만들고. 맞춤 동영상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판자로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겠네요. 좀 모르겠는데. 직관적이지 않네 이러면. 외워야 되는 느낌이 좀 있고요. 설마 여기서 이렇게 힘겹게 만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작창에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이게 나오면은 불편하겠는데 좀? 좀 미래가 불편해 보이고요. 그냥 저거 적당히 합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거는 또 모드가 낫네요. 모드가 낫네요 이건 또. 좀 빨리 만들 수 있고. 전기도 그냥 못 쓸 것 같은데. 맞아요. 옆에 발전기에 따로 연결하더라고요. 하드게임 되겠는데? 발전기 있는데 이거 켜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발전기도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 아니야. 업데이트 되면은 더 빡세지겠는데요? 아무리 봐도. 기계마다 전압 조절해서 쓰는 거 맞긴 한데 빡세다. 그쵸? 현실성을 올린 것 같은데. 기존에 요거 쓰다가 저걸로 넘어가면은 집어 던질지도? 야, 급할 때 창 만들어서 딱딱딱 쓰는데 창도 직접 못 만들지도? 아무튼 그러하고요. 이게 낫다? 모드야, 너가 낫다 이건. 이거는 모드가 낫네요. 좀 더 그냥 기존에 있던 거 향상시키는 느낌으로다가 야구 빠따 이런 거 만들고 창도 쉽게 만들고. 자, 이제 마지막 친구를 봅시다. 얘인가요? 뭐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얘는 뭐 채우는 거 아닌가? 너 일로 와봐. 이름이 뭐니? 프로판 가스통을 채우는 것 같죠? 프로
여기 있네. 오, 요걸로 충전을 하는 것 같네요. 왜 오류가 이렇게 잔뜩 뜨냐? 이 보드 오른쪽 하단에서 에러를 잔뜩 띄우는데? 신경 안 써도 되겠지? 프로판. 아니, 프로판 통이 왜 없어? 애니. 되네요. 이거 레시피가 잘못된 거 아니야? 프로판 분량 0짜리? 뭐가 만들어진 거지, 이러면? 험. 응? 바닥으로 떨어졌군요. 에이, 캐리어. 얘좀 다시 좀 살펴보죠. 충전하기. 물용 0? 이거 레시피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이상하게 돼 있네요. 상태 0으로 바꿔. 부서진 프로판통? 상태 1로 바꿔. 여기다 이거를 집어 넣으면은, 풀로 차는데, 풀로 찬 상태에서도 넣을 수 있네, 하필. 아무튼, 약간 상태가 메롱한 충전? 되기는 해. 되기는 하는데요. 풀로 차 있을 때도 집어넣을 수 있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프로판 통도 이상하게 충전하는 것까지 봤고요. 좀 너무 적다. 나중에 존볼드 업데이트 되면은 이것보다 좀더 많이 불편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모드는 요걸로 끝입니다. 좀더 만들어줘야 될것 같고요. 존보이드 업데이트는 언제 하냐, 이제. 업데이트 좀 빨리 좀 해줘. 일단 이 모드는 살펴봤습니다.